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청해 감사합니다. 벌써 드러내셨네요. 역시 네. 오늘 이 초청하신 분이 이 평소에 하던 그 습관대로 네. 바로 먼저 나오시네요. 아, 그럼요. 제이님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보통 이제 게스트 분들은 이제 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네. 이제 조용히 계시는데 네. 역시나 네. 아, 발품을 많이 파신 우리 이제 가이드분. 사실 오동석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극적인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네. 유럽에서 10년 동안 거주를 하셨고요. 그리고 자그마치 전 세계 100여 개국을 다니시면서 인간의 역사를 탐구해 오신 그야말로 인문학 가이드 분이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이 역사와 문화를 단순히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스토리텔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얹어서 재미있게 전해주시고 또한 이제 더불어서 인문학적인 지평을 넓혀오신 오동석 작가님을 소개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엄청나게 거창하게 예, 소개를 해주셔서 아직 뭐 저서도 소개를 안 했네요. 아, 저서요? 아, 예. 저서만 뭐 대략 한 6권? 예. 6권. 아, 예. 자 그럼 박씨님께서 좀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뭐 저서로는 크로아티아 여행 바이블 저도 갖고 있는 책이고요. 이것이 동유럽이다. 나는 유럽에서 광을 판다. 나쿠펜다 아프리카. 동석 씨의 중남미 스토리텔링. 사실 이 세계 여행에 관련된 책을 이 다섯 권만 읽더라도 전 세계를 그냥 다 알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그냥 기초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인데 아직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뭐 된다고.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아, 나도 기초가 전혀 없는데. 아, 이제 좀 뭐 좀 많은 책 해서 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나름대로 정리해봐야 되겠다. 머릿속에 담겨있는 거는 자꾸 사라지니까.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쓰다 보면 제가 몰랐던 책들 이것저것 다 이렇게 주워 담아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써봤는데 그 쓰고 나니 그 이 여행사 가이드들 우리나라 여행사 많잖아요. 뭐 이렇게 H 여행사, A 여행사면서 굉장히 많은 약 1만여 개의 해외 여행사가 있는데 밖에 나가신 분들은 그 관련된 지역에 갈 때는 꼭 보시는 것 같아요. 가이드 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서 여행 가이드 작가인가. 그야말로 여행계의 가이드북의 교과서를 만드셨군요. 그러시네요. 아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썼는데 뭐 이거 준대니까 이제 감사할 뿐이고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또 TV에도 출연하셨다는 거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뭐 많이 출연하셨더래. EBS. 아, 예전에. 네. 예전에. 아이고 뭐. 최근에 그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다큐에서도 다큐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나오셨어요. 다큐? 그게 어디였죠? 다큐 아닙니까? 그 몰타인가? 아 몰타. 네 몰타. 네. EBS. 저는 이 집에 TV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TV에 뭐 나오셔던 잘 몰라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은 그 이 TV 없이 그 예. TV보다 더 좋은 예,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맞아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분의 이제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야기 그만해 주시고요. 예, 뭐 네네. 제가 자꾸 오그라들어야게 좋은 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우리 이번 책을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하나요? 네, 이제 신간이죠. 오 작가님의 신간입니다. 나는 박물관 간다. 그런데 공동 저자분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용호 이분은 원래는 그 IT 전문가신데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박물관 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박물관에 갔을 때 아주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주시는 네, 그런 분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뭐 정말 달변이세요, 달변. 달변이고. 그러면 이분도 같이 그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뭐 지금 뭐 해외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한 곳인
네, 이라크에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아. 지금 방탄 조끼를 입고 방탄 차를 조끼. 타고 다니면서 지금 아 무슨 일로 그렇게 가셨죠? 관광을 하고 아, 있어요. 이라크에? 네, 북측 사업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해요. 네, 아. 국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아. 그건 뭐 이렇게 뭐 보안이죠? 약간 보안성이 있어서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방, 네, 여기까지만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방탄조끼. 방탄조끼. 네. 네. 네, 그렇군요. 이런 네, 지금 정 교수님 시류에 이제 맞추고 싶으셔서 요즘 무리수를 많이 드세요. 아, 그렇습니다. 저 이제 이라크는 가고 싶어요. 저도 이란까지는 가봤는데 아. 이란도 이제 몇 번 가봤거든요. 이라크를 이제 위험 요소로 분리되어 있어서 위험 지역으로 못 가는데 가면은 이제 그 박물관에 저 하루 종일 살고 싶습니다. 아, 자가격도 못 가시는 나라구나. 수메르 이후부터 이렇게 바빌로니아까지 쫙 이어지는 그 유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물들, 네. 이라크 중남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지 않나요? 네, 안정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동그란 수염을 길려서 가야 된대요. 길려서. 네. 아, 그러고 보면 이 네. 우리 오 작가님 머리에 터번만 들으면은 현지 사람으로 그래. 네. 전혀 이하감 예. 없이. 예.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 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나중에 가시게 되면 인사말 하나 정도는 꼭 예. 네. 살람 알레쿰. 살람 알레쿰. 어, 많이 들어봤는데요. 너무 자연스러우시잖아요. 아, 네. 예전에 봤던 저기 뭐야 인샬라 알라이쿰 이렇게 배운 것 같기도 한데. 아, 뭐, 인샬라도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뭐 우리도 뭐 안녕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듯이 뭐 함둘라 뭐 인샬라 인샬라 별로 안 좋은 뭐 신의 뜻으로 아. 이게 뭐냐면 그냥 일이 되든 안 되든 신의 뜻으로다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켜도 이건 신의 뜻이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그 참. 의미로 생각해요. 나는 박물관 간다 이 책은 뭐 준비되시겠지만은 어떤 책인가요? 어 너무 갑자기 훅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사실 이 공동 저자분 같이 저희 역사에 대한 에피소드에 업로드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여덟 번째 에피소드죠. 특집편으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선사시대관에서 상고사를 만나다. 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네. 네. 그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 작가님과 그리고 김용호 이 스토리텔러 분과 그리고 우리 박씨님 같이 가이드를 하셨을 때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어요? 오늘 컨셉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때 박씨님이랑 아, 목소리가 들어가셨군요. 8회에. 네, 8회. 그래서 저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가이드를 이제 저희가 녹음을 했죠. 녹음을 해서 에피소드로 업로드를 했는데, 선사시대관이면은 역사 이전의 시대잖아요. 근데 그 박물관에 있는 선사시대 유물 유적만으로도 충분히 상고사를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다 여기 책에 녹아들어가 있겠네요. 근데 그때 왜 나 빼먹고 갔어요? 네, 그때 죄송해요. 그때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힘드실까봐. 정 교수님 힘드실까봐. 아, 바쁘실 때였죠. 네. 아니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고 열려 있는데 바쁘시니까 네,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저 오늘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용호 스토리텔러 분도 저희가 이번에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아쉬우신 분들은 여덟 번째 에피소드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음에도 함께 초청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또 다음에 실제 박물관 탐방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책을 들고 탐방을 해야 되겠죠. 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오늘 이거 한 달 해가지고 책을 이제 한번 급하게 쫙 훑어봤는데, 아, 역시 글은 써봐야 정리가 되고, 얘기를 해봐야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는 것을 참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역사를 누가 얘기해달라면 뭔 얘기를 해줘야 되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이렇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그 핵심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이 책이더라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걸 읽어봤는데 여전히 따끈따끈합니다. 아, 뜨거워. 햇볕을 많이 쬐가지고 지금 따뜻한 거 책이. 네, 하여튼 이 책의 내용 그렇습니다. 이제 박물관 고대사부터 뭐 조선시대까지 뭐 중립중앙박물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쫙 설명한다는 건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지루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뭐 지루하지 않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내용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세계 최초의 유물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선조들께서 만든 세계 최초의 유물 세계에서 최고로 치는 유물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물 같은 물건이라도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또 유일무이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는 정말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이건 미스터리에서 풀기 어려운 네, 그런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챕터가 16개 나왔는데 사실 16개 챕터 속에는 분류를 해보면 뭐 20개, 30개까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최대한 추려서 16개만 넣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철학도 있고요. 정신문화도 있고 그냥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어 들어가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풀어서 썼습니다. 어려운 용어 같은 거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풀어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설명을 하듯이 구어체로 써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네. 글이 아주 청소년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국내에도 보면은 그 우리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책들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방금 우리 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 유물. 세계 최초, 최고, 뭐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아놨는가 할 정도로,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런 걸 한번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 아, 질투가 날 정도로 아주 잘 뽑아놨어요. 아, 그래서 역시. 설명도 쉽게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좋은 얘기들을 이제 많이 뽑아봐야겠죠. 네. 정 교수님 책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죽기 전에 쓸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분들이 책 쓰는 거에 대한 이제 공포감보다도 뭔가 좀 이렇게 그 두려움이 좀 있죠. 뭐 책을 어떻게 쓸까? 뭐 과연 나도 책을 써서 뭐 이렇게 세상에 뭐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이 말 잘하시는 분 우리 박 선생님 예, 말도 잘하고 이렇게 글도 보면 되게 잘 쓰시는데 예, 제일 잘 쓰실 분이에요. 제가 이제 제일, 예. 공저 어때요? 공저. 저 스타트를 끊으시면 저희가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집의 달인이라 네, 이름 넣어드릴게. 아, 네. 그러면 이 책의 큰 골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런 최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또한 최고 가장 이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들을 뭐 주제별로 좀 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 현장에서 뭐 박물관 가이드나 그런 이제 가이드를 하실 때 실제로도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 반응을 일으키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뭐 챕터 1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신라 왕관 뭐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 뭐 한두 개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왕관이 몇 개 있나요? 하면은 이제 대부분 답을 못 하죠. 정답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 100% 틀립니다. 100% 틀립니다. 예. 우리나라 왕관이 이게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이런 걸 그걸 생각해봤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왕관 하면은 서양의 이야기들,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서양식 왕관을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관 하면은 실질적으로 머리에 썼다고 하는 그런 그 머리에 그려지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는 좀 그려지죠. 드라마에서 많이 봐가지고. 조선시대에도 왕관은 안 썼죠. 왕관은, 금관은 안 썼는데. 아, 왕관. 아, 죄송합니다. 왕관. 금관. 자,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네네. 제가 왕관이라고 계속 얘기한 거는 금관이었습니다. 아, 금관. 네네. 아, 죄송합니다. 금관은 안 썼어요. 저도 왕관이라고 했나요? 네네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 왕관이 아닌 금관이라고 치는 게 12개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몇 개 있을까요? 우리나라 얘기해도 돼요? 이거 봤는데 책을 빨리 얘기하세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예, 우리가 전 세계 금관 중에서 우리나라에 10개가 있습니다. 너 맞춰버렸나? 와. 네, 정답이긴 한데 전 세계 몇 개 중에서 10개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핵심일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12개. 사실은 이제 두 개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논란이 되니까 일단 뺐고요.
그렇게 돌날이 되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14개 중에 이제 10개가 있는 것이 되는데 어쨌든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제 발굴된 거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그리고 뭐 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이 훔쳐가가지고 도굴해 가서 훔쳐간 것이 숨어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파헤쳤어요 일제 강점기에. 그렇죠. 그 열 개의 금관 중에서 책을 보면 신라의 금관이 7개, 그리고 가야 금관이 2개.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야 금관 있는 거 봤어요. 모조품이에요. 네. 예, 예. 아, 모조였구나. 그리고 고구려 금관이 1개, 이렇게 해서 10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구려 금관이야 워낙 저기 뭐지 그 도굴된 게 많아가지고 겨우 이제 형체만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하나 나와긴 나와 있어요. 나오긴 나와 있는데, 예, 그게 아직 이제 계속 연구 중이고 공개되긴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중한테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발표 안 되신 거를 하나를 여기다 추가를 해서 10개가 되는군요.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 예,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왕관은 뭐고 금관은 뭐냐 하는데 사실 금관도 왕관의 하나잖아요. 순 금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첨가를 했다면은 옥으로 만든 이제 구분옥. 네네. 고곡, 고곡 정도인데, 그러면 서양의 그 수많은 그 금관들, 왕관들, 뭐 금으로도 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보물들이 들어가고 그건 뭐냐 그거는 이제 왜 금관이라고 안 하냐? 근데 그거 뭐가 차이가 있냐? 도대체 뭐가 차이 있을까요? 순금의 차이인가요? 순금과 조금 뭐 금에다가 뭘 좀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거하고 차이 아닌가? 이런 거. 진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서양에 보면은 금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거의 각국마다 이제 왕권을 유지했던 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만약에 서양 얘기로 한다면 어떤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왕관을 이제 내려받지 않은 사람이면 이제 왕이라고 치지 않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왕관이 다 하나씩 있어요. 나라마다. 근데 왜 그거는 왕관이라고 하고 우리 왕관인데 특별히 금관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거는 만들면은 이제 대물림 해준 거죠, 대물림. 우리는 이제 쓰다가 왕이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면 같이 묻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같이 묻진 않고 이제 대물림 해주는 거죠. 그 사람 그 다음 사람한테 대물림 해주고 또 그 중간에 오면서 살짝 변형이 되기도 하고. 예, 뭐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왕관이 바뀌기도 하죠. 저 왕관이 바뀌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그 의미가 좀 다르고 또 해석하는 게 좀 틀려요 거기. 여러 가지 상징성이 들어가 있지만 광물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 우리도 조금 뭐 다른 게 들어가면 금동관이라고 하잖아요. 금관이라고 하지 않고 순수 금관은 이제 왕. 그러니까 왕급에서 주로 쓰는 거고 금동관 정도는 이제 그 밑에 왕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상위급의 그 귀족들 그다음에 그 밑에는 또 이제 관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서양 그 드라마라든 역사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면 대관식이라고 하잖아요. 대관식. 그게 이제 방금 이제 오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왕관을 물려받아서 쓰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그러니까 의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식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왕권이 이제 전해지는 상징. 그 상징이고. 그리고 동양 특히 동양이라든가 유목권에서는 그 왕이 쓰던 물건은 그대로 같이 다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서양하고 동양하고 이제 그 차이점이죠. 그 정신문화의 차이점이도 있는 거지. 돌아가셔서도 왕을 하셔라. 왕을 하셔라. 하나 의미도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뭐 12개 중에서 10개가에서 이제 금관의 종주국이다. 제일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신라 무덤을 다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네. 지금 경주에 있는 뭐 130개인가요? 그 많은 거에 몇 개를 팠는데 그냥 금관이 나왔기 때문인데 더 파면 금관이 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금관은 거의 뭐 독식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신라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박물관에 가서 딱 보면은 그 화려함과 뭔가 웅장함을 동시에 느끼는데 그렇게 고곡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구분옥이라고 하는데 백제나 신라나 박물관을 가보면 그렇게 구분옥이 많아요. 뭐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그리고 금관에도 많이 달려 있는데 그 의미가 좀 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해석이 분분하죠. 그래서 옥이 뭐를 의미하냐, 뭐를 의미하냐.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그게 이야기가 되고 이게 무엇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은 게 이제 용이죠. 용. 예, 용. 중국에 이제 우리가 요하 강 일대에서 나오는 이제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초에 이렇게 옥으로 만든 이제 용이 나왔는데. 예, 그게 이제 원초적인 그 용의 최초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고로 요하강은 이제 요동 요소할 때 그 요하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원래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갑골문자에 보면 그 용이라는 글자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제 고고의 모습하고 비슷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 이제 연관 학자들이, 아, 이거는 이제 용의 모습이다. 용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또 태하고 좀 비슷했잖아요. 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고국을 주렁주렁 많이 다룬 것은 이, 하여튼 국가가 이렇게, 예, 이제 번성하기를, 예, 번창하기를 이제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제 왕이 이제 그런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가장 해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고고국인데 근데 이제 옥을 썼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옥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서부터 그 이제 최상의 물건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제 뒤에 그 옥편에 가면 나오는데 가장 높은 신분 또 가장 좋은 것, 예, 가장 이제 귀한 것에 이제 옥을 썼고 또 고대사에 처음에 이제 그 문명을 이룰 때 이제 옥을 예, 최초의 보석으로 사용해 오면서 이제 예, 이거를 써왔는데 일단 옥을 썼다는 의미는 이제 그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늘과도 이제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옥황상제할 때도 이제 옥을 쓰잖아요. 푸른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형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쓰여진 재질인 옥.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옥은 또 이제 가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렵대요. 또 옥이 옥광산이 아무 데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광산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옥을 수송하고 하면서 그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국가 단위 어떤 대단한 조직이 있지 않으면은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옥이라는 것을 그 캐고 이동하고 가공하고 그걸 유통해서 판매하고 하여튼 그걸로 이렇게 이 귀금속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이제 퍼뜨리려고 하면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고대 세계에서는 사실 한자만 보더라도 그 한자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임금 왕자에다가 점을 하나 이제 오른쪽에다 딱 붙이면 구술옥자가 되잖아요. 임금이 폐용했다. 임금만이 이렇게 그 이걸 가질 수 있었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구슬옥자에다가 그 테두리에 네모를 붙이면은 나라국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옥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멋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오 작가님도 그 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최고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을 일상에서 이제 써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 작가님이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임금님의 몸을 옥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임금님이 앉으시는 의자를 옥좌라고 하고 나라를 이어줄 때 전해주는 그 도장을 옥세라고 한다. 이것처럼 뭔가 최고를 나타내고 가장 좋은 것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왔다고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렇게도 그렇습니다. 하고 옥동자도 있고 옥동자 그렇네요. 그리고 뭐 고운 여성의 손 섬수목수 할 때 그렇죠. 네. 네, 옷같이 고운 손이다 해서 네. 가장 맛있는 가장 좋은 그 반찬을 옥반찬?
뭐라 그래? 아니 그냥 급하셨네요.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러세요? 저도 한마디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비슷한 얘기죠. 뭐. 그래요? 예. 네. 네. 옥반찬 맞아요. 옥반찬 맞죠? 맞다고요? 아니 옥반찬이라고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 옥이 단순히 이제 그런 이 귀한 신분의 물건으로도 쓰기는 했지만은 이 예전에는 하늘에 이 제사 지낼 때 이 옥이 제물로도 써요. 이제 우리나라는 제기가 아니라 제물로 쓰인다고요? 예, 뭐냐면은 그 옥을 갖다 놓고 그것을 이 하늘에 대신해 가지고 일종의 위패에 있죠. 신이. 신이처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산문화를 많이 거론했고 거론했지만은 그 후대에 내려와서도 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아니면 그 뒤에 뭐 전국시대 중국 전국시대도 보면은 이 옥벽이라 그래가지고 둥근 이 한마디로 쟁반만하게 얇게 만든 그 옥이 있어요. 그걸 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네모바탕하게 만들거나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왕들이 이걸 하나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로 써요. 하늘에 바치는 그 물건으로다가. 그렇처럼 이 신에게 바치는 물건이기도 해요. 옥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왕들이 이 옥을 갖다 이렇게 장치로 썼다. 이건 뭐냐면 하늘과 소통하는 자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겠죠. 네, 그렇죠. 이제 예자, 뭐 예를 갖추다 할 때 예자에 보면은 그 글자를 풀이해 보면은 어떤 제단 위에 옥을 두 개 올려서 신을 받든다. 예? 네? 뭐 하여튼 이런 의미라고 해요. 뭐 아니면 뭐 조상님한테 예를 지낼 때 예, 어떤 제단 위에 옥을 올려서 그걸 이제 받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풍습은 이집트에서도 사실은 발견이 됩니다. 이집트. 그 수메르 문명을 고스란히 받았다고 하는 이집트에서도 예, 발굴이 되는데 그 이집트에서는 이제 왕이 되면 그 파라오가 되면 파라오 자체가 바로 신이었거든요. 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제 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예, 제사를 지낼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물론 이제 파라오가 아니고 이제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뭐 태양신도 있고 뭐 땅신도 있고 물신도 있고 하늘신도 있고 신들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이제 옥을 넣었어요. 옥 위에 뭘 올려놓는 거죠. 우리가 보는 옥하고 똑같아요. 이집트에는 옥이 없거든요. 이게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죠. 근데 그런 그 재미있는 그 이 의문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동그란 옥도 있고 정말 이 테이블만큼 큰 옥인데 덩어리 옥이에요. 거기 이렇게 어떤 재물을 놓을 수 있을 만한 둥글둥글한 홈을 파놓고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피라미드에 들어가면은 이제 묘지가 있는데 피라미드 안에 그 벽면이 전부 옥이에요. 전부 옥. 네. 전부 옥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이 책의 장점이 뭐냐면 세계 여행 작가가 이게 박물관을 썼기 때문에 국내 박물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이걸 비교해서 가지고 뭐 이집트 피라미드에 옥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국내 학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요. 네. 국경이 여기, 없네요. 그렇죠. 여기 저 옥에 관련해서 아까 그 고곡도 보면 고곡의 유래가 되는 게 이게 보면 책에 보면. 러시아 알타이 지방의 파지리크 고분의 이제 말을 탄 왕의 그림이 있는데 그 말의 가슴과 등에 고곡이 달려 있다. 이런 직접 가보신 거죠? 그렇죠. 네. 와 이게 에르미타주 박물관이에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아 에르미타주 꼭 가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가야죠. 근데 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뭐에 취해 있냐면 그림에 취해 있어요. 그림. 박물관을 가면 그림만 보는 거죠. 그림만 보죠. 이상하게 그림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 옆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뭐 어떤 속된 표현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림은 이제 고등 사기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치를 집어넣고 투자용으로 만들어서 값어치를 높여가지고 이제 그걸로서 이제 그림의 가치를 평가하고 예, 그래서 고등 사기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림을 주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어떤 시대에 어떤 화가가 있는데 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에르미타지 박물관의 그 진수를 못 보는 거죠. 네. 참 유라시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뭐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흔히 박물관 하면은 우리는 역사 유물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서양 저도 뭐 서양이라 가본 적이 없지만
에이, 왜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저기, 옆에, 저 블라디보스톤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다 거기 뭐 유럽풍이니까 유럽의 뭐 분위기는 좀 느끼곤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유럽의 박물관들 보면은, 우리 오 작가님 말씀대로 어떤 예술품 위주, 이제 그림이라든가 뭐라 그런 예술품 위주의 어떤 그런 걸로 가치를 많이 매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진짜 예술품 누가 만들었느냐. 왕들이 만든 거죠. 그 나라 최고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의 힘이 세면 세고 하여튼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전 세계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장인들을 초청하는 거죠. 아, 그렇죠. 뭐 궁전을 만들든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어떤 상징성을 만들든 건물을 짓든 뭐 조각을 해서 나와 관련된 뭔가 인연이 있는 뭐 신관을 이렇게 부여하든 그래서 이제 음악을 만들든 간에 왕실 문화예요 사실은. 모든 게 왕실 문화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또 파생돼 나온 건데 그림도 그거예요. 보면 이제 우리가 인상파 화가라고 하는 뭐 고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들 주로 많이 하는데 그거는 왕실 문화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거죠. 왜냐면 상징이 없으니까. 상징성이 없는 그림이에요. 그전에는 전부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상파 화가 인상파 시대하고 아닌 시대의 구분은 이제 상징 하나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왕실 문화에서 나와서 그 옛날에 사진기가 없을 때 그 사진 대신을 해서 그 왕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집안 사람들이 커가는 성장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제 그림이에요. 네, 아니면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이제 성경 속의 내용을 그려서 문맹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80-90%가 문맹자였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그렸던 게 이제 회화의 발전이고 한데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주된 그 요소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도 좋지만 저 이제 상징성이 없는 그림은 재미가 없어요. 봐서 이제 뭐 이렇게 의미도 없고 뭔가 이렇게 찾아볼 게 없이 그냥 보고 야 시원하다 좋다 해서 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진짜 예술 작품은 왕실에서 만들어 놓은 그 유물 유적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상징성을 부여한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왕관도 마찬가지죠. 왕관에 이 보시면 뾰족뾰족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뭐 나뭇잎처럼 나무 모양처럼 이게 저 우리 그 신단수 예,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단수 역할을 한다 해서 나오는데 이제 경주가 계림이잖아요. 그 계림의 숲 숲에 있는 나무들을 형상화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신단수가 이제 맞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외에 이제 여러 나라 금관들을 보면은 그 나무로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이제 이해가 되고요.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딱 매산자를 이렇게 세 개냐 네 개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좀 규격이 있는 것 같아요. 금관들이 신단수라고 하셨는데 예, 그런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는 이렇게 휘어진 나무들도 있어요. 휘어진 나무.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무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명과 같은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로서 신성한 존재로서 인식을 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금관 하나를 만들 때도 그런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런 그쵸? 상징성을 담아서 그쵸? 예, 그 당시에 시대상을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쵸?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신단수에 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신단수 하면은 예전에도 좀 다루긴 했지만 뭐 소떼도 있고 그게 일본으로 가서는 도리가 되고 하는데 이 서양의 요즘 신단수가 좀 요즘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렇죠. 우리하고 이제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세계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을마다 뭐 선앙당 나무가 있고 또 마을 한 목판 중심부에 나무가 항상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늘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의 중소 대사를 뭐 처리하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하는 이런 문화 이게 이제 신단수 문화의 한 부분인데 서양도 고스란히 남아 있죠. 이 이제 우리 신단수 문화의 가장 대표적으로 변해서 지금 각 마을마다 남아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소떼가 있잖아요. 그 대 위에 이렇게 이 기러기가 앉아 있는 이런 소떼가 있는데 그 이 새의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과 연결시켜 주는 이제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이런 뭐 어떤 선앙당 나무라든가 소떼의 의미가 서양에 고스란히 있다는 거죠. 고스란히. 예, 고스란히 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북방구, 남방구에 다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5월 주, 이제 5월 1일 날 우리 메이데이라고 하죠. 메이데이.
예, 5월 1일 메이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5월 1일 날은 어떤 날이냐면 소떼를 세워서 서양에서는 소떼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봄의 기운이 싹 터가지고 이제 예, 만물이 씨를 뿌려서 이렇게 태동하는 그런 때에 축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짝짓기 축제예요. 짝짓기 축제. 짝짓기.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고 예, 그래서 오곡이 풍성해지고 또 자식들이 이제 많이 낳게 되고 하는 이런 그 축제인데 우리가 이제 정월대보름 날 이렇게 소떼 밑에서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랑 이제 같은 의미의 그 5월 기둥, 그 메이폴이라고 합니다. 5월 1일 날 세우는. 한 달 동안 세워요. 메이폴은 어디 회사 이름 아닌가요? 브랜드. 그, 메이플 아니에요? 메이플? 아, 메이플이에요. 짝퉁인가 보네. 되게 많아요. 되게. 이게 뭐죠?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축제가 성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켈트하고 게르만 쪽에서 많이 성행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금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슬라브예요. 슬라브에는 지금도 이 축제를 하죠. 아 그래요? 네, 발트의 삼국 같은데. 저는 이제 예전에 그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예, 예 또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북방구에도 예. 그러니까 남방구에 있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5월 1일 날은 어떤 축제를 하냐면요, 이제 원형이 남아 있는 그 기록을 보면은 그 긴 소떼요, 되게 높아요. 한 수십 명이 한 번에 세우거든요, 큰 거는. 뭐 한 30m 이상 되는. 높은 이제 소떼를 세웁니다. 그 한 달 동안 그 마을에 세우는데. 아, 그러면 지금 세워져 있겠네요? 있어요, 있어요. 저 엊그제도 받았어요. 네. 아, 그 유럽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사진을 좀 받았는데, 전형적인 소떼는 이게 빨간색, 하얀색, 이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죠. 아, 우리는 무당집에 좀 빨간색, 하얀색이 많은데. 그 왜 우리가 저기 그, 우리도 축제 중에 보면은, 그 장대 높이 세워놓고 그다음에 위에 그 천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천 짜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가요?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그 축제가 그거예요. 그럼 그들도 이렇게 끈이 여러 개로 가져온 거예요? 끈이 여러 개 있어서 네. 남자 여자 잡아가지고 막 꼬잖아요. 이렇게 장대를 꼬고 더 이상 꼬지 못할 때 남녀가 딱 만나죠. 그러면 그 남녀들이 결혼하는 거죠. 아 너와 나는 인연이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짝짓기 축제라는 건데 그래서. 장대가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해서 이렇게 띠가 나선 모양으로 올라가는데 붉은색은 땅의 여성의 월경이고 하얀색은 하늘의 그러니까 신의 남근의 정액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이플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이 결합하는 그렇죠. 하나의 그 이 신성한 그렇죠. 일종의 하늘과 땅의 결합행위네요. 네, 결합행위. 네. 네. 결합행위. 그래서 그 뭐라고 이제 그 주문을 식으로 왜 읽느냐 하면은 재미있는 게 콩과 보리가 잘 익고 풍성하게 해주세요. 아 콩과 보리라 그래요? 그렇죠. 콩이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콩은 만주죠.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제 그 소떼 꼭대기에 있는 오리가 내려와요. 사람 모습으로 내려와. 사람이 그래서 꽉꽉꽉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렇게 소떼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오리를 소떼 위에다 꽂는데 얘들은 오리가 직접 내려와요.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살아있는 오리가. 천산에서 뭔가 매개자가 네. 내려온다는. 그렇죠. 사람이 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렇게. 천상 기운을 받고. 숙쳐가지고. 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가 되는구만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비가 많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천둥, 번개, 신이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월 1일 날 그 이 소떼이면서 이렇게 이게 신단수 문화의 이제 하나인데 근데 진짜 이제 나무 자체로만 이제 신성시 하는 건 없냐?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이 나무를 린덴바움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제 염주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떡갈나무를 쓴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떡갈나무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염주나무인데 잘못 저기 봄에, 해석이 된 건가 그럼? 봄에 되면은 이제 나뭇잎 새순이 돋는데 새순 가운데로 새순 가장 정확히 중 가운데죠. 중 가운데로 이 동그란 열매들이 달려요. 뭐 세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달리는데 이게 막 커지잖아요. 커져서 이제 가을에 익으면은 이걸 가지고 뭐 그 기독교 문화에서 염주 만들고 묵주 만들고 우리는 이제 불교 문화에서 염주 만들고 해서 염주나무인데 그 린덴바움은 이제 슈베르트의 보리수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번역을 어떻게 잘못했냐면 그냥 보리수라 했어요. 보리수 린덴바움을. 원래 보리수는 아닌데 그게 뭐 석가부처의 그 보리수하고는 다르죠?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원래 해석을 잘못한 거죠. 보리수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슬라브 문화권에서는 립비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라임이라고 하게 돼요. 라임 나무. 라임. 예. 예, 오렌지 나무하고 관련 없는 라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라임이라든가 립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도시들이 많죠. 그리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네, 오렌지하고 관련 없어요. 라임 오렌지하고 관련 없어요. 아, 관림이 없군요. 예. 아, 좀 연결시켜보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맞아요. 그 나무를 세워놓고 나무에 기도를 하고 나무 밑에서 법정 나무라고도 해요. 왜냐면 그 밑에서 이제 마을에 이제 법적인 처리를 하니까 법정 나무 하기도 하고 매년 손잡고 강강수월례 하듯이 해요. 우리가 이제 정월대보름 때 강강수월례 하잖아요. 서양도 똑같이 솥대를 세워서 강강수월례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신단수 밑에서 진짜 나무 항상 세워져 있는 그 나무 밑에서 강강수월례 하듯이 손잡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네요. 최근에 저 일본도 가봤었는데 일본에서도 보면 큰 나무가 있고 나무에 둘레 금줄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맞아요. 그게 이제 똑같아요. 신단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수고 또 뭐 그런 뭐 목신 신앙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무도 뭐 수백 년 된 나무는 함부로 베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마을의 지주 같은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신성한 나무로서 뭐 동양과 서양이든 그런 공통 분모를 막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좀 희열이 느껴지시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나무가 심어진 동네라는 그런 이름들이 저는 여러 군데 발견했죠. 뭐 라이프치히 들어보셨죠? 라이프치히. 네. 독일의 라이프치히. 네. 그 라임 나무가 심어진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지명 자체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폴란드에도 많아요. 폴란드. 예, 근데 그런 걸 쓰는 데가 되게 많죠. 뭐 슬로베니아에서는 뭐 7월이 라임이고, 그러니까 이제 염주나무죠, 염주나무고, 뭐 크로아티아에서는 뭐 6월이 염주나무, 하여튼 그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쓰기도 하고, 그 작은 염주나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마을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명마를 생산하는 리피자나라는 것도 뭐 그런 것이고,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독일의 가장 유명한 거리, 베를린의 가장 유명한 거리가 운터덴 린덴인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염주나무 아래라는 거리인데 그 축제도 하고 예, 뭐 이렇게 법정으로 사용하고 했던 이런 데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전 것이 사실은 뭐 지명으로나마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양은 아무래도 기독교 영향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뭐 국교로 세워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우상 숭배는 금지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절이 생겼어요. 5월 1일 노동절. 네, 그런 이론들이 있죠.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했던 어떤 성인의 그 이 부지런함을 본받기 위해서 5월 1일을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이 이제 그 동지. 저 동지잖아요, 사실은. 이제 동지 축제가 이제 우리라면 이제 12월 21일인데 그게 이제 동지 축제였는데 이제 예수 탄생일로 이제 변한 것도 비슷한 그 맥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기독교인들께서는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아이, 그럼요.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게. 아, 원래 크리스마스 검색하면요. 네. 백과사전에 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네. 동지 축제를 이교도의 축제였는데 네. 그거를 이제 원래 예수님 생일로 뭐 바꿨다 네. 이렇게 합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금관 첫 번째 테마가 금관인데 금관에서 고곡 옥문화 얘기 나오고 신단수 뭐 얘기 나오고 솥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금관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5월의 미녀 그 5월의 미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이퀸. 아, 예. 대학가에서도 5월 축제를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짝짓기 축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가지고 그때 최고의 그 결혼하기 좋은 미녀를 뽑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메이퀸이 5월달에 어떤 퀸, 결혼을 어떤 많이 해요. 미인보다
최고를 쳐요. 아. 메이킨을. 메이킨하면 이거잖아요. 아, 대학교 그래요. 축제 때 예전에는 올해 뭐 미인 복귀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엔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제 서양 문화 영향이라 해서 이제 스스로 그렇죠. 이제 자제해가지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전에 뭐 여대에서도 이제 그런 그 축제를 많이 이대라든가 뭐 그래도 많이 했었죠. 아마 저희 시대까지도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가셨어요? 이제 따지고 보면 서양 문화가 아닌데 안 갔죠. 서양 문화로 이렇게 잘못 알고 이제 없앤 건데 있어도 사실 알고 보면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말씀 안 드렸지만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 이제 그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오벨리스크도 이제 하나의 신단수 문화의 그 워싱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서양의 소떼. 아니,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워싱턴 DC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사람들이 무슨 오벨리스크가 무슨 돌덩이가 무슨 신단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이 오벨리스크. 요즘 내용이 좀 기니까 이집트의 유명한 신 중에 오시리스, 이시스, 세티 뭐 이런 세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오시리스하고 이시스, 세티 다 형제고요. 이집트의 그 결혼과는 다 형제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혈통을 유지한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하여튼 그 신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오시리스하고 이시스 가 결혼하고요. 세티하고 또 네프티스 하여튼 있어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하여튼 이 오시리스를 시기해서 동생 세티가 죽여요. 두 번을 죽입니다. 두 번을. 하여튼 뭐 이 복잡한 과정이니까 생략하고요. 그 두 번째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14도망을 내버립니다. 14도망을 내버리는데 신이니까 찾아서 붙이면 살거든요. 그 부인인 이시스가 찾아서 다 붙이는데 하나만 못 찾아요. 하나. 그게 뭘까? 오시리스의 14도막 중에서 하나만 못 찾아요. 다들 생각은 한 것 같아요. 남근이죠, 남근. 남근을 못 찾는 거예요. 이거를 나일강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확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도 나일강 물고기를 안 잡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으로 어떤 팔아서 어떤 뭐 호텔이라든가 관광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잡아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잡아서 먹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그 신의 남근을 먹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그 신이 보다 높은 신이죠. 뭐 태양신쯤 되는 라가 그 이시스한테 너의 그 남편의 모습을 닮은 기둥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데 이 기둥이 오벨리스크죠. 근데 이 오벨리스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 오시리스가 죽어서 이제 농사의 신도 되고 나중에 일부 태양의 신도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농사의 신이 농업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그 기둥 밑에서 매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소떼와 같은 힘이죠. 소떼와 같은 힘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해왔다. 알겠습니다. 남근 얘기만 하네 오늘. 뭐. 근데 이 고대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민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옛 문화를 알면 알수록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현대 인간들의 어떤 감각적인 생각으로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비주의 문화의 그런 어떤 정점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성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이나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봄에 밭 갈 때 남자가 빨가벗고 밭을 갈아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워서 덥잖아. 내가 못 봤는데 농사할 때. 아이 지금 요새는 그러면 저 미친놈 취급받으니까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대전에서 발견된 그 청동기 하나 있죠. 저 뭐 그림 그려져 있는 청동기. 농경문 청동기. 네, 농경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빨개 벗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책에도 제가 이렇게 못 봤네.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네네. 세계 최고의 농경문 쌀에 보면 농경 쪽에 있을 것 같아요. 농경문 청동기를 이제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그 369쪽
있네요. 아, 네. 김원장 선생님이죠. 예. 그림 다 보이죠? 어, 예, 예, 예. 보고. 보면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깃털 두 개를 달고. 예. 아, 머리에 깃털이 있네. 예. 예. 신성시, 굉장히 신성시 하는 거죠. 예. 이게 너, 벗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벗고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아. 네, 뭐 털레 되는, 저기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다 벗고 머리에만 이렇게 깃털을 꽂고. 왜냐하면 씨를 뿌린다는 건 남자는 씨를 뿌린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네. 하나의 예식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때. 의식이에요. 의식. 네. 그러니까 농사가 그의 농사가 풍요롭게 예, 해달라고 하는 이 하늘이 이게 이제 비는 거죠, 이게. 어, 그러네. 예. 아, 제가 여기 가서 사실 뭐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다음에는 꼭. 어, 사실은 저도 어, 몰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또 하나 배워가지고. 예. 아, 이게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이게 이 문화가 있어요. 예. 그러네요. 예. 야, 자세히 봐야 되겠네, 그림을. 누가 저렇게 자세히 보겠어요? 이게 또 예, 그, 왜냐면요 여기는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예. 박물관을 가면 어두워서 이렇게 안 보여요. 그리고 유물이 손바닥보다 좀 작을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러니까 작아요. 작아요. 확대를 할 수도 없고 보이죠. 사진을 좀 근접 촬영해가지고 좀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게 확실히 네. 잘 보이네요. 책을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몇 쪽이라고요? 369쪽. 사실은 이제 그 신단수문화, 이 소떼문화 이거 하나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 그러네요. 담겨져 있는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 뭐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아, 네. 지금 네. 이게 뭐 이제 내용들을 짧게 쓰신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이 챕터 하나마다 이게 책 한 권 분량에 보니까 예. 네. 이거 뭐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1년 울고 먹었을 것 같아. 아이고. 이게 16개 테마가 아니에요. 16 곱하기 뭐 한 100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내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네. 이야기. 아, 그게 네. 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박물관. 뭐 이런 제목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그, 이 금관이 그, 이 신단수 모습으로 한 게 옛날 재정일체 사회의 그 유산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신라에서도 이거를 채용했고 그 전에 이제 기마민족의 그 예, 금관들이었던 것들 네, 뭐 사르마트라든가 네. 이런 시대의 금관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나무가 있잖아요. 네. 신단수들 나무가 있고 그 신성한 동물들을 올려놔가지고 하늘하고 연결하는 그 신성한 존재다 이 왕이라는 게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네. 그 따지고 보면은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가면은 오히려 천년 지금부터 이제 천년 이전 이 세계가 더 이 열린 시대였다. 세계의 교류가 장이 더 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원나라가 망한 몽골 제국이 망한 이후로다가 동서양이 어떤 교류가 크게 닫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활발해가지고 이 고려 사람들도 이 유럽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세계였는데, 그러니까 이 13세기, 13세기 이후로 이제 세계의 문이 닫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로 가면 사람 서로 이렇게 왜 고대로 갔는데 비슷한 문화가 나타날까? 현대 사람들이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그 거리에 그것도 이제 이 국가가 간에 서로 이제 원막이 막혀 있으니까 자유롭게 못 다니고 싶어도 그만큼 이제 많이 못 다니는 경우도 아무리 이제 이 개방된 국가 이제 뭐야 세계의 질서지만은. 그래도 쉽게 세상을 못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 이전에는 상대방의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기에 우리 거와 비슷한 게 있네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선입견을 일단 우리가 버리고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그 내용들을 보고 만약에 여행을 한다면 그게 더 잘 보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보면은 이제 인간은 어떤 동물이냐라고 했을 때 상징의 동물이다 하잖아요. 예. 상징을 남긴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상징을 남기기 위해서 언어 문자를 만들었다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이제 신성한 것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용이라든가 뭐 봉황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도깨비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드는데
이 도깨비 문화 하면은 도깨비 얘기 나서 도깨비 문화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이라든가 또 형태라든가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제일 많은 게 이 도깨비인데 이 서양의 도깨비가 많아요. 박신님이 좋아하는 도깨비 나왔습니다. 와, 예, 예. 도깨비가 서양에도 있고 그 서양으로 건너가기 전에 예, 서양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게 아시아의 남아시아에서 왔는데 주로 인도, 캄보디아 이런데 힌두교에서 왔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신두교라기보다도 이제 밀교죠, 밀교. 밀교 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넘어왔다. 그리고 이제 네팔 쪽에서도 이런 도깨비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데 이거를 그냥 도깨비 치면은 이제 사실 검색도 안 되는데 사실은 서양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도깨비 이 용어는 이제 모르는 건데 그게 키르티 무카라고 하죠. 서양 사람들 키르티 무카라고 KIRTIMUHKA 딱 치면 키르티 무카 치면은 쫙 나와요. 서양에서는 키르티 무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키르티 무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키르티 무카가 인도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아니면 네팔 이쪽 지역에 있는 도깨비를 쫙 보여줘요. 아하. 그러니까 보여줘요. 원래 그 서양 언어가 아니라 그쪽 그 동남아 그 언어로 동남아 산스크리트. 네. 왜냐하면 우리가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로 네. 봤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도깨비를 도깨비라고 영어로 이렇게 직접 써야 되는데 그걸 거블린이라고 썼거든요. 그게 안 되죠. 네, 거블린 검색하면은 그 괴상한 녹색 괴물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번역이 잘못됐다. 서양 사람들 외국인들도 그거를 잘못됐다. 그냥 도깨비를 도깨비라고 쓰지라고 이렇게. 아니면 키르티 무카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린맨이라고 있어요. 그린맨. 그린맨. 네, 또는 잭인더 그린이라고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린맨.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린맨은 그 서양 고딕 기독교 성당 내부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 모습인데 입에서 어떤 기운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거를 이제 담쟁이 덩굴이 입에서 막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도깨비 파트에 보면은 그 조선 시대의 그 방패가 있어요. 이 사각 방패. 네. 사각 방패에 보면 이 도깨비 얼굴인데 용의 얼굴을 이제 도깨비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면 막 기운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막 토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랑 똑같죠. 이랑 똑같은 모습에 예, 이런 형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인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예, 굉장히 많은데 그 우리 이제 한참 신드롬을 가졌던 그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뭐 수술도 있는데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로슬린 예배당이 나와요. 스코틀랜드의 로슬린이라는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그 차펠이죠. 예, 근데 굉장히 그 신비스러운 그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 서양 상징의 뭐 최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이 그린맨이라고 하는 서양인들은 도깨비인지도 모르는 이 그린맨이라고 하는 이게 120개나 있어요. 찾아보면 더 있대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데는 이제 프랑스 사르트르 대성당인데 거기 이제 한 80개 정도 있거든요. 도깨비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영지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했는데 이것이 많은 이유가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해탈. 에? 우리 얘기하면 득도 도통하기 위해서 이걸 많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쪽 문화권에서는 그린맨? 예, 이 존재를 어떤 식으로 이 불사의 신이죠. 불사의 신. 절대 안 죽는 애. 재생하는. 그러면 봄이면 다시 태어나 재생하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문화 작품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피터팬 같은 거죠. 피터팬. 그러면 이제 그 기독교의 어떤 신 유일신 관념하고는 좀 배치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아시아에서 가져온 건데 기독교 문화는 아니겠죠. 또 뭐 기독교 문화는 전혀 아니죠. 원래 아니겠죠. 있었던 어떤 문화 인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이제 예전에 제가 도깨비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도깨비 문화 다시 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그린맨이나 키르티 무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전혀 저는 이제 도깨비 얘기를 할 때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거블린 좀 얘기했지. 거블린은 이제 그것도 이제 고딕 성당 그 외벽을 이렇게 지키는 어떤
일종의 그 수호신? 수호신 그 정도의 역할. 역할. 수호신 역할, 예. 어떤 부정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잡상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우리 그 궁전, 궁궐의 잡상 같은. 우리 잡상은 그 수호지에 나오는 삼장법사, 뭐, 사오정, 뭐, 접팔계, 손오공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서양의 도깨비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도깨비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서양과 비교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게 지금 막 세계 박물관 막 해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닌데 도깨비 우리 문화로서 이렇게 얘기를 잘 우리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우리 문화가 세계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 세계 배경을 돌아다니신 우리 그러니까 전문하신 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직도 들어야 돼요. 우리 문화를 이렇게 비교한 책이 없다니까요. 네. 저도 이렇게 아무리 책을 많이 봤어도 박물관 얘기하면서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이 도깨비가 또 전쟁의 신으로도 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도깨비 하면은 자 도깨비 이제 그 뭐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배달국 14대 좌우지 환웅 천왕이잖아요. 예, 예 치우 천왕에서 이제 다 알려져 있는데 이 치우의 모습이 서양의 방패에도 고스란히 나타나요. 지금 여기 제 책에 방패의 모습을 도깨비 방패의 모습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를 해놨는데 이것도 전쟁의 신을 빌려서 전쟁 할 때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갖다 놨는데 서양의 방패도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뭐 좀 모양이 좀 바뀌긴 했지만 형태는 거의 같네요. 그 서양의 방패는 제가 안 올려놨는데 이게 책에 있는 사진이 다 직접 찍으신 거죠? 네, 직접 찍었죠. 네.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수백 장의 사진이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따로 밖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거 도깨비. 그 동서양의 도깨비 사진을 다 가져다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도깨비의 형상은 도깨비는 도통신이면서 예, 이 전쟁의 신이다 이걸 가져놨는데 근데 키르티무카는 딱 한 가지예요 도통신이 그래서 그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예. 아 다음에는 도깨비 예. 강의할 때 초대를 해야 되겠어요. 꼭 해주십시오. 예. 도깨비는 할수록 재미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에도 개막식에도 도깨비가 나왔잖아요. 네. 그 이제 김연아 선수 이제 성화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쫙 내려오면서 도깨비가 빨간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치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치우. 여기 소리를 참 넣어주시면 좋은데. 없이 도깨비가 나왔어요. 네, 도깨비입니다. 도깨비는 장난을 잘 치죠. 그리고 또 흥과 열정이 있습니다. 개회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보통 서마 점화죠. 네. 그동안에는 올림픽 개회식이 성화 점화 후에 불꽃을 쏘아 올리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개회식에서는 점화된 성화의 불꽃이 3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도깨비와 평창을 깨우며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서울올림픽 폐회식 끝난 뒤에 이제 성화가 꺼져서 도깨비들도 잠들어 있었는데 이 불을 좋아하고 불을 잘 다루는 도깨비들이 평창의 하늘에 켜져 있는 저 성화 불빛을 보고 지금 다시 살아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성화의 기운을 받아서 또 다른 이 평화와 그리고 또 열정을 뿜어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 도깨비를 치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 그 중국 고대 역사서에 많이 나오죠. 뭐 관자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면은 뭐 갈로산에서 물이 흘러 나올 때 쇠가 따라 나왔는데 치우가 이를 받아서 칼과 갑옷, 창, 가닥진 창 등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치우가 이제 병기의 신, 병기를 세계 최초로 만든 신이다 이렇게 그 지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철이라는 옛글자를 보면 동이족이 쇠를 뜻하는 예, 쇠금자 플러스 동이의 이자를 썼다라고 하는 여기서도 이제 그 동이족이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뭐 중국의 뭐 송나라의 태평화람에도 나오고 뭐 중국 경서 뭐 주례 주소 뭐 사편 사사편 이런 데서도. 치우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치우가 이제 야금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다. 예, 병기의 신이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신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병기를 가장 먼저 제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치유에 관한 이야기들은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치유의 어떤 기운, 치유의 어떤 기운을 항상 우리 조선시대 왕들은 이제 들고 다녔다는 그런 근거가 정조대왕 화성 능행도 팔풍병풍에 나오죠. 나옵니다. 이제 이걸 치우기 이렇게 하는데 붉은 두끼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많이 이 책을 숙여서 섭렵을 하셨군요. 말로는 이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아, 이게 참 우리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은 더 쉬운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라디오의 한계예요. 그렇죠. 그 팟캐스트의 한계. 아, 책을 꼭 구입을 하셔야겠어요. 네. 박신님이 정황을 한번 잘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이거. 아이고 이거 설명을 못하겠네요. 그림을 한번 묘사를 해보시죠. 두끼가 있는데 두끼가 이렇게 깃발이 있고 거기에 붉은 이 털 같은 게 소털 속꼬리. 아, 쉽게 얘기하면은 저기 우리 박신님 머리에 피뢰채물 하나 꽂고 네, 그다음에 네. 가발을 귀신처럼 쓰고 있는 형상. 네, 맞아요. 삼지창. 빨간 가발. 네. 네. 삼지창을 하고.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뚝섬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뚝섬, 뚝기, 뚝섬. 뚝기를 이제 세우고 둑재를 올렸다.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도깨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민담에서 뭐 오래된 물건이 이제 변하거나 그리고 뭐 매미를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하고 이런 이제 이미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치우천왕께서 도깨비로 많이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뭐 김연아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붉은 악마 마스코트로 도깨비를 형상한 게 사실은 치우천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접점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아, 이거 유명한 그 탕록 10년 동안의 탕록 대전이라고 만리장성 북쪽에 가면 탕록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 헌원하고 이 치우천왕하고 10년 전쟁 때 그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황제 헌원은 이 쉽게 얘기하면 귀신 부대를 운영을 했대요. 만 개가 넘는 귀신을 동원했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치우천왕은 도깨비 부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도깨비 부대. 도깨비 부대 항상 이겼대요. 도깨비가 항상 이렇게 방망이만 들고 다니면 다 이기잖아요. 급나와라 붙다 급나와라 붙다. 참 믿기는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네. 전설이 있어요. 그런 네. 전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걸 우리 도깨비 이름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도깨비 이름을 쓰고 있는데 신도, 울루, 임해, 망냥 망냥신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도 울루 임해 망냥 이런. 그러니까 망냥이라는 장군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임해 장군, 망냥 장군 이런 있었는데. 신도 장군, 울루 장군, 쌍둥이. 우리가 보통 도깨비를 임해 망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 장군의 이름에서 왔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설이나 신화 속에는 얼마든지 그 진실의 단초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도깨비 부대가 이겼기 때문에 이 도깨비는.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왕도깨비가 되는 거죠. 왕도깨비. 도깨비가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항상 이기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군신이다. 예, 무기도 개발했고 그다음에 군사도 일으켰지만 이제 경제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큰 나라를 만든 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중국 황제들도 이제 어디 행차하다가 항상 이렇게 산동반도 중간쯤에 있는 태산에 오르면은 이제 치우천왕한테 제사를 지냈다고 하잖아요. 전쟁 나가기 전에도 이제 치우천왕한테 제사를 지내 이수신 장군께서도 이제 임진왜란한테 약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치우천왕한테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나오듯이 뚝재를 올렸다고 하죠. 뚝기를 세워 이 길을 세워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축시에 중국의 황제들이 뭐 치우천왕에게 제를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도깨비 부대가 승리를 했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귀신을 항상 물리치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는 이제 부적으로도 사용했고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임해망냥 또는 신도울루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도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의 고태에 가면은 입춘대길이라는 글자를 안 쓰고 봄에 신도울루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거기 또 다른 그 한자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신도울루라고 하는 이제 귀신을 지키는 삿된 기운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성스러운 그 신이 지키고 있으니 함부로 이렇게 나쁜 기운을 들어오지 마라라고 이제 쓰는데 근데 그런 게 좀 더 발달해서 문고리 문을 여는 문고리가 이제 도깨비 모양이죠.
도깨비 모양. 예. 우리 집도 도깨비 모양의 문고리입니다. 그러시구나. 그 도깨비 문고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여러분 불국사 많이 가보셨죠? 다 가보셨죠? 불국사 그 이 드나드는 문 보면은 문고리들이 다 그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아, 20년 전에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신으로도 이제 여겨졌지만 이것이 더 확산이 돼서 뭐 삿된 기운이나 이제 나쁜 뭐 귀신을 쫓는 그런 의미로도 문양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네. 이제 만능신이 되는 거예요. 아, 만능신. 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데 가 보면은 이제 풍어제를 할 때 도깨비가 이제 물고기를 몰아 준다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 놓고 막 이러죠. 예. 또 뭐 진도 같은 데는 이 동네가 이제 참 어려울 때 여자들이 그 도깨비를 불러내는 그 축제를 하죠. 이렇게 옷을 훌러덩 벗고 가슴을 드러내고 여자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주 만능신으로 예. 또 뭐 씨름을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씨름을 할 때 치우와 관련된 그 이 투구죠. 투구 우리 동두철액이라고 해서 이제 쇠투구를 만들어 썼다는 걸 이제 아주 나쁘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씨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위라는 말이 이제 치우에서 왔다 이렇게. 지위 높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키르티무티 할 때, 그, 남아시아의 도깨비 할 때, 키르티가, 그, 어떤 명예라는 뜻이에요. 지위. 명예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좀 비슷하죠. 사실 뭐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니, 근데 뭐, 동서양 그 국경 없이 이렇게 문화 코드를 넘나드니까 저희가 훨씬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아, 어쨌든 저는 부럽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동서양을 넘나드는 것을 접목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도깨비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그거 같아요. 하여튼 삿된 기운을 그 물리치는 그 형상으로 했다 해서. 이거 뭐 하여튼 경주. 네, 국립박물관에 가면 도깨비 모양의 그 기와장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뭐 고궁을 가더라도 그 다리 고궁으로 들어가는 그 궁궐로 들어가는 다리에 보면은 항상 그 다리 밑에 도깨비 문양이 있어서 물에서 올라오는 어떤 잡된 기운을 갖다가 잡아주는 역할을 거기서 하거든요. 청덕궁 금천교, 뭐 네네. 청경궁 옥천교. 서울도성 북쪽 홍지문 교각 다 도깨비가 있어요. 우리 그 전설을 봐도 도깨비 전설을 봐도 어때요? 이 착한 사람은 한테는 복을 줘요. 복을 주지만 나쁜 놈한테는 항상 벌을 주죠. 예. 그러니까 이 선악이 분명하고 그러나 장난스러워서 조금 이제 그게 사람을 좀 이 힘들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도깨비는 일종의 조화신의 개념이거든요. 자연신에 가까운 이제 그런 신의 개념이라 형체는 있으면서 또 형체가 없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 인간에게 뭔가 이 영향을 미치는 그냥 그런 존재죠. 보통 신이라고 하면은 인간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뭔가 위대하고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는데 도깨비는 예로부터 굉장히 친숙한 존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존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일본 가서는 이게 전부 뭐랄까 이 잡신, 전부 이상한 요괴. 아 오니. 예, 예 그런 형식으로 네. 변해버렸는데 그게 또 일제 강점기 때 우리에게 이제 다시 거꾸로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도깨비들이 많이 생겼죠. 그럼 박신님이 잘 알죠? 네네네. 아 그럼 그게 어떤 도깨비인가요? 온인 그 사실은 도깨비를 얘기할 때 뿔 없는 도깨비, 뿔 있는 도깨비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뿔 있다고 하는 것은 치우천왕의 형상이기 때문에 뿔 있는 도깨비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온이가 되었다가 역수입되었을 뿐이지 그게 일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우리는 뿔 없는 도깨비, 뿔 있는 도깨비, 도깨비는 전부 다 치우천왕에서 이렇게 온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네, 네. 되는 건데, 그건 외색이다. 뿔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뿔을 왜 했냐면 우리 알잖아요. 이제 투구를 만들었을 때. 네. 숯불 같은 뿔을 이렇게. 네.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고구려 시대의 그 장군들의 투구를 보면 다 숯불이 달려있잖아요. 지금도. 숯불이 이제 그 숯불 모양의 이제 뿔이 달려 있고 예, 그 모습은 이제 서양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양에도 이런 치우천왕의 그 신을 모시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투구가 뿔이 이렇게 달려 있죠. 투르크 같은 경우가 이제 기마민족들이 우리랑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뿔이 달려 있어요. 보시면은 예,
숯불이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그 일본 애들이 이제 그렇게 그 했는지보다 그 뚝섬이라는 게 있죠. 서울에 가면 뚝섬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의 숲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섬은 아닌데 조선시대 때 큰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물길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인 섬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뚝섬뚝섬 하는데 이제 거기에 큰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추천왕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탕록대전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국가에서 뭐 전쟁이 날 기미가 보이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붉은 기운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치우기 또는 듣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붉은 기운, 치우천왕이 그 솥불 모양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이 치우기를 만들 때, 이 듣기를 만들 때 그 삼지창에다가 붉은색 솥고리를 달았다고 합니다.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제시대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밀려 나가버렸는데 독립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사당을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뭐 경마장을 만들어버리고 얼마 전까지 그전에는 이렇게 마구간들 말을 키우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중요한 그 기운을 꺾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모습을 해놨다 하는 것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럼 우리나라에도 현재도 그 배달국 때의 환웅이셨던 치우천왕의 그 흔적이 아직까지도 곳곳에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 그 수도국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 그 서울의 숲에 가면 수도국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 두끼가 세워져 있죠. 두끼가 딱 여기 옛날에 여기는 이랬던 곳입니다. 해서 딱 세워져 있어요. 네. 그냥 모르고 지나칠 법한. 거의 90% 이상이죠. 99%. 저도 수도국 박물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수도국 박물관이요? 네, 수도 박물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일부터 만들었어요. 또 서울에 이제 수도를 보내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박물관이죠. 아주 오래됐어요. 이 치우천왕을 지금도 기리기 위해서 뭐 우리 조폐공사에서는 치우천왕 메달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우리 피자에서는 치우천왕 피자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불경에서 이렇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치우천왕을 먹는다. 왜 예전에 주 모 씨가 저희 뭐지 네. 그 팬티 이름을 갖다 옥황상제로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네. 함부로 이름을 지면 안 돼요. 예. 예. 네. 치우천왕 피자가 얼마나 팔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검색하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요즘에 치우천왕 검색하면 예 피자 뭐 출시 뭐 이런 거 배달의 민족처럼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긴 한데 네. 그래도 나는 이제 그게 네. 더 재미있는 게 저도 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저 어릴 때 도깨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만화도 진짜 많았잖아요. 제주도는 참 도깨비 네. 고향이라고 도깨비 해도 고향. 네, 그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뭐 소개시켜 주시죠. 그 맞다 두 개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름도 되게 많죠. 이름도 되게 다양한데 뭐 다양한 이름은 뭐 둘째치고. 그 왜 가다 보면 도깨비를 꼭 만난다고 하잖아요. 좀 실험을 한판 하자 하는데 왜 그거를 왼다리를 걸어야 되는지. 그보다도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이제 제주 사람들은 이 전략 정신이 있어요. 이걸 제주도 말로 존양 정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 식구가 밥을 해 먹으려고 그러면 뭐 이 컵에 이제 두 컵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두 컵을 안 넣어요. 한 컵반을 넣고 반 컵은 전략을 해요. 조금씩 덜 먹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곡식들을 넣는 그 어떤 조그마한 창고가 있는 곡강이라고 하는데, 예,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 보면 우당탕탕탕 소리 나가지고 딱 곡강에 가보면, 뭐 쌀이고, 뭐 쌀은 없었죠, 이제. 콩이고, 조고, 보리고 막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야, 이 도깨비 놈아! 너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냥 방장 쫓아내겠다, 이렇게 한대요. 당연히 진짜 그렇게 한대. 그래서 주무신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 원상복귀 딱 돼 있대요. 오. 네, 진짜. 이건 거의 뭐 소통하는 수준이신데. 네. 도깨비하고 같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주도에 특히나 그런 되게 많아요. 민담이 되게 많은가 많고. 봐요. 왜 그래서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도깨비 해가지고 이것이요. 그 호두를 씹었는데 그 대들보 무너지는 줄 알고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혹부리 영감 그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네. 옛날에는 도깨비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전기 불이 들어오면서 사라졌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하여튼 되게 재미있는 네.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인식하면서 도깨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없어진 거지 도깨비는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지만은 인간이 생각에 따라서 이 응하고 안 응하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도깨비가 왜 많이 주물리지면 사라졌느냐. 사람이 믿질 않기 때문에. 믿질 않으니까 교감을 못한다는 거죠. 교감할 때 신이라는 건 교감을 해야만이 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 나를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뭐랄까 교만이랄까요? 교만이 신을 사라지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예전에 도깨비를 만났을 때 씨름 이기는 법. 뭐 이런 얘기는 네. 종종 들었었어요. 뭐 왼다리 걸어야 돼요? 오른다리 걸어야 돼요? 일단 이겨야죠. 아니, 안 돼요? 추천왕이 저 하여튼 전쟁하다가 다리 한쪽 다쳤는데 그쪽 다리로 걸어야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그게 왼다리인지 오른다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다리를 걸어야 된다. 재밌다. 네. 아이고. 아 그런데 저기 북유럽 쪽에 가보면 그 찌우 신이라고 있다고 그쵸,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찌우도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고,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뭐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먼저 오리지널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찌우, 어느 찌우, 연관성은 막. 있을 수 있다. 찌우. 뭐 심지어는 이제 블랙 아테나라는 책을 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찌우 신이 이제 제우스 신으로 변했다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네.